자, 안녕하십니까. 러닝기타, 일렉기타 초보 13강이 되겠습니다. 13강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내용은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음계에 대해서 배우시게 되겠습니다. 음계하면 우리가 이제 스케일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가장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익숙한 게 바로 도레미파솔라시도 바로 이러한 메이저 음계 이런 거를 많이 떠오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스케일로서요. 그래서 바로 이 메이저 음계를 첫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일렉기타 하면은 그 펜타토닉이나 뭐 이런 걸로 먼저 시작을 하시는데 그렇게 음계를 처음에 시작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메이저 음계를 기본으로 해서 스케일들을 많은 학생들한테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메이저에서 이제 파생돼서 다른 다양한 음계들, 다양한 스케일들도 이렇게 배우실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근본이 되는 음계가 바로 요 메이저 음계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음계 하면 우리가 아마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친숙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도레미파솔라시도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만은 그 온음 반음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온음이라는 건 뭐냐? 바로 피아노 건반. 피아노 건반에서 하얀 건반이 있고 검은 건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건반에 검은 건반, 하얀 건반이 있었을 때 보통 하얀 건반을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쳤을 때 우리가 도하고 레 사이에는 검은 건반이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레는 사실 이게 우리가 이제 한음, 보통 온음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래서 도하고 그 검은 건반, 도샵 사이에 우리가 이제 반음이 되고 도샵에서 레까지가 또 반음이 돼가지고 도하고 레는 실제적으로 반음과 반음이 두 개가 들어간 바로 한음, 바로 온음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하고 레는 온음, 레하고 미도 사이에 검은 건반이 있어서 바로 온음. 그래서 보면은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있었을 때 도레 레 사이에 제가 여기서 한 칸을 건너뛰어서 여기를 레를 쳤습니다. 그 뭐냐면 요 사이가 바로 그 도하고 레 사이에 있는 바로 검은 건반을 뜻합니다. 그래서 기타는 여기 요 쇠로 증박해 있는 프렛이 있지 않습니까? 요 프렛에서 여기까지가 반음 간격, 또 여기서 여기까지가 반음 간격.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한음, 바로 온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음, 여기서부터까지 반음, 여기서부터까지는 온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도, 레, 미, 파. 그러나 미, 파는 지금 제가 한 프렛을 건너뛰지 않고 바로 미 다음에 파를 쳤습니다. 그거는 바로 피아노 건반상에 미하고 파 사이에 검은 건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 파를 우리가 반음 간격이다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래서 도, 레, 미, 파, 반음 간격이구나. 그 다음에 솔, 라, 시도. 시도도 우리가 피아노 건반에서 봤을 때 시하고 도 사이에는 검은 건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파와 시도를 우리가 반음 간격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메이저 스케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주 친숙한 도레미파 솔라시도의 메이저 음계는 자, 도에서 레까지가 온음, 레에서 미까지 또 온음, 또 미에서 파까지 반음, 파에서 솔까지 온음, 솔에서 라까지 온음, 또 라에서 시까지 온음, 시에서 도까지 반음. 이러한 구성을 가진 게 바로 메이저 음계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온음, 온음, 반음, 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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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음. 이러한 구조로 만들어진 게 바로 메이저 음계입니다. 그래서 기타에서 그러한 음계들로 보통 뭐 이렇게 멜로디를 친다거나 막 멋있게 솔로 치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손님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멋있게 이렇게 음계들로
멋진 멜로디를 칠까 하고 그렇게 궁금하실 텐데, 바로 기타를 이렇게 등분을 나눠가지고 여기서부터 도레미파솔라시도,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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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다양한 도레미파솔라시도가 각각 이렇게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나중에는 차근차근 여기 포지션별로 음계들을 다 익혀 나가셔야 돼요. 여기까지 속속들이 그렇게 하셔야지만이 이 기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여러 가지 노래라던가 또 우리가 뭐 즉흥 연주, 오브리라고 하는 그런 연주들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은 초보인데 이렇게 너무 이렇게 제가 다 다루는 게 아니라 이걸 분할해 가지고 차근차근 진행할 겁니다. 오늘은 오로지 여기 지금 패턴 1이라고 제가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다섯 가지 등분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보통 등분을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첫 번째 도레미파솔라시도 요 구간을 1프렛, 2프렛, 3프렛, 요 3프렛 세 칸 사이에서 치는 도레미파솔라시도 음계를 패턴 1이라고 해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배워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쳐보면 바로 제가 쭉 여기 3프렛 안에 있는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음을 다 쳐봤습니다. 그래서 요걸 오늘 배우실 텐데요, 천천히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기타 지판에 대해서 일단은 이해하시기 전에, 기타가 지금 보면은 6줄이지 않습니까? 6줄인데 6, 5, 4, 3, 2, 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6번 줄이 사실 미, 5번 줄이 라, 여기는 레, 솔, 시, 미. 그래서 미, 라, 레, 솔, 시, 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알파벳으로 하면은 E, A, D, G, B, E. 왜 그러냐? 우리가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영어 알파벳으로 C, D, E, F, G, A, B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미, 라, 레, 솔, 시, 미니까 여기가 미가 E, 여기는 A, D, G, B, 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타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수록 음이 높아지게 됩니다. 지금 보면 점점 높아지죠? 그렇죠?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음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구조를 아시고, 그러면은 먼저 오늘은 여기서만, 그러면 제가 어떤 음을 쳤을 때 1프렛에서 2프렛, 2프렛에서 3프렛으로 갈수록 음이 높아지겠죠. 그러한 개념들만 아시게 되면은 음계를 익힐 때 좀 빨리 이해가 됩니다. 또한 이 6번 이 저음에서 이 1번 줄 높은 음 쪽으로 이렇게 내려갈수록 음이 어떻게 돼요? 점점 높아지죠. 그래서 이 저음 굵은 줄부터 얇은 줄로 갈수록 음이 높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앞에 부분 여기 1프렛부터 이렇게 2프렛, 3프렛에서 이렇게 쭉 올라갈수록 음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음계를 쳤을 때, 도레미파 솔라시를 쳤을 때 이 위에 낮은 부분에서 높은 부분으로 이렇게 내려갈수록 음이 높아지겠죠. 그러한 개념을 아시게 되면 음계를 좀 빨리 익힐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손, 두 번째 손, 세 번째 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왼손을 지금 엄지를 받쳐주기 때문에 검지손가락이 1프렛, 2번 손가락이 2프렛, 3번 손가락이 3프렛 해서 각각 손가락이 해당 프렛, 자기가 요 손은 여기 있는 음을, 얘는 여기를, 얘는 여기를 이렇게 담당해 가지고 처음에 도레미파 솔라시도 C 메이저 음계를 치게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 세 번째 손가락으로 하나, 둘, 세 번째 프렛, 세 번째 프렛에 5번 줄 여기를 꽉 누르고 치면은 우리가 도가 되겠습니다. 도. 도. 그다음에 이제 밑에 4번 줄이죠. 4번 줄을 치게 되면은 레. 그다음 여기는 이제 미, 파, 솔, 라, 시, 도.
이렇게 해서 음계를 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 도레미파 솔라시도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막 배워왔는데 사실 도레미파 솔라시도도 뭐 괜찮습니다. 솔페이지오라고 해가지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대중음악, 실용음악, 팝이라든가 락이라든가 이런 음악들을 이제 보시면은 대부분 코드가 C코드, D코드, E코드 이렇게 알파벳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음계를 외우실 때 도레미파 솔라시도보다는 알파벳 C, D, E, F, G, A, B, C 이렇게 알파벳으로 외우시는 게 일단 좋습니다. 근데 처음에 알파벳이 너무 어려워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1, 2, 3, 4 1, 2, 3, 4, 5, 6, 7, 8 이렇게 숫자로 외우시면 또 좋습니다. 숫자란 건 바로 도수라는 거거든요. 도수. 그래서 코드를 보시면 C7, C5 하고 D 옆에 알파벳 옆에 코드 옆에 숫자가 적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지금 제가 말한 1, 2, 3, 4, 5, 6, 7, 8의 숫자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계를 배우실 때 그렇게 도수, 숫자를 생각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복잡한 이야기를 좀 제쳐놓고 음계를 배워볼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익숙해서 그렇지만 제가 이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1, 2, 3, 4, 5, 6, 7, 8이라고 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1, 2, 3, 4, 5, 6, 7, 1 도레미파 솔라시도죠. 그래서 5번 줄에 3프렛 1, 4번 줄 개방연 레가 되겠습니다. 레는 아무것도 안 잡고 레 2가 되겠습니다. 숫자로.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렛 미가 되겠습니다. 미는 3, 파, 4가 되겠습니다. 숫자로. 그 다음 3번 줄 개방연 아무것도 안 잡은 솔, 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 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 2번 줄 아무것도 안 잡고 시, 7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도죠. 높은 도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6, 7, 1 왜 8이라고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1, 2, 3, 4, 5, 6, 7, 8 하지만 도하고 도 도하고 도기 때문에 그냥 둘 다 1이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음계를 치시는데 메트로놈을 틀어놓고 자 4분음표당 하나씩 피킹을 위에서 아래로 다운 피킹이라 그러죠. 다운 피킹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같이요. 1, 2, 3, 4 1, 2, 3, 4, 5, 6, 7 자, 도레미파 솔라시도죠. 같이 시작 1, 2, 3, 4, 5, 6, 7 다운피킹으로만 메트로를 맞춰서 치시면 돼요. 다시 시작 1, 2, 3, 4, 5, 자, 여기까지. 그렇지만 여기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여기 보면은 또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더 높은 도레미파가 있겠죠. 그래서 도레미파 솔라시도 여기서도 도레미파 솔라시도 또 높은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여기 3프렛 안에만 다루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부터 도레미파 솔 높은 솔까지 나오게 됩니다. 높은 솔. 그래서 여기서 2번 줄에 첫 번째 프렛 도, 1, 그 다음 레, 3플랫, 레, 1번 줄 개방연 아무것도 안 잡은 거 미, 그 다음에 1번 줄에 첫 번째 프렛 파, 4가 되겠죠 숫자로. 그 다음에 여기 솔, 5가 되겠죠. 그래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레, 미, 파, 솔 이렇게 되겠지만 숫자로 하면 1, 2, 3, 4, 5, 6, 7, 1, 2, 3, 4, 5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메트로놈 틀어놓고 같이 한번 쳐볼까요? 패턴 1.
자, 피킹 다운으로 위에서 아래로 1, 2, 3, 4, 5, 7, 1, 2, 3, 4, 5. 자,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 도레미파솔까지 배우신 거예요. 여기 지파음들을 처음에는 내가 여기 잡고 여기 치는 거가 어려워요. 막 딴 줄을 친다거나 제대로 안 쳐져요. 그러니까 그것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여기 도부터 시작을 했지만 또 도에서 낮은 도시라솔파미 이렇게 다 음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도 시작이 1이었었잖아요. 근데 도시가 어디냐면 바로 두 번째 프렛이 같은 줄, 5번 줄의 두 번째 프렛이 C가 되겠습니다. C니까 7이 되겠죠, 숫자로. 그 다음 5번 줄 대방향. 라. 라는 몇 번이죠? 도레미파솔라 6번째 음이에요. 6. 그 다음에 솔. 솔은 5번째. 그 다음에 파. 파는 4번. 미. 3.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라솔파미. 숫자로 하면 1, 7, 6, 5, 4,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프렛에서 나올 수 있는 도레미파 솔라시도 C 메이저 음계를 제가 쳐보면 일단은 솔페이지오로 이야기하면 도레미파 솔라시 도레미파 솔 거꾸로 해볼게요. 솔파미레도 시라 솔파미레도 시라 솔파미 다시 올라갑니다. 미파솔라시도 이렇게 해서 이 3프렛에 있는 모든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쳐봤습니다. 그래서 메트로놈 틀어놓고 같이 해볼까요? 같이 5부터 2, 3, 4 1, 2, 3, 4, 5, 6, 7 1, 2, 3, 4, 5, 4, 3, 2, 1, 7, 6, 5, 4, 3, 2, 1, 7, 6, 5, 4, 3, 4, 5, 6, 7, 1 여기까지 어떻게 연습하신지 아시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이 3플랫에 있는 음들을 꼭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습하실 때 지금은 그냥 4분 음표 비트 딱딱 소리당 하나씩 쳤지만 8분 음표로 치게 되면 지금 딱 소리에 두 개씩 치셔야 돼요. 1 and 2 and 3 and 4 and 그러면 아까는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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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했지만 8분 음표는 1 and 2 and 3 and 4 너무 어렵죠? 천천히 하시면 돼요. 속도를 낮추시면 돼요. 어려우면은.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거는 8비트 할 때는 이제 피킹이 바뀝니다. 다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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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업. 우리가 얼터네이트 피킹이라고 합니다. 다운과 업을 교대로 치는 거를. 그래서 다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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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업. 그렇죠? 다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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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업.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3, 4 다운 업 다운 업 자,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거가 따라오기 어려우신 분들은 잠시 영상을 멈춰놓고 천천히 연습하셔가지고 저랑 같이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1 and 2 and 3 and 4 and 1 and 2 and 3 and 4 and 1 and 2 and 1 and 2 and 3 and 4 and 1 and 2 and 3 and 4 and 2 and 3 and 4 아까 솔에서 두 번 중복했죠? 반복했죠? 그 상관없습니다. 바로 올라오셔도 되고요. 자, 3연음으로 연습해도 좋습니다. 지금 딱소리가 나는데 이 딱소리 하나를 3개씩 쪼갭니다.
이 딱을 세 개씩 좀 어떻게 될까요?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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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을 세 개씩 남는 거예요. 삼연음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걸 들려드릴까요? 딱딱딱 소리가 어떻게 삼연음 되는? 여기 있네요.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이게 삼연음이에요. 이렇게 3연음으로 쪼개지는 메트로놈이 있으면 좋고,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3연음이 쪼개지지 않더라도 이렇게 되더라도 아까처럼 따따따따따따따따 머릿속에서 쪼개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도를 치면은 1도 도부터 시작해서 세 번씩 치는 거예요. 이때는 피킹을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그래서 얼터네이트로 쳤습니다. 그래서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이 됐네요. 그렇죠? 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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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제가 이렇게 쳤네요. 보세요. 다운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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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3연음으로 같이 다시요.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이 되겠네요. 같이 시작. 도도도레레 민민미 팍팍나 솔솔솔 쳐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16분 음표로 칠 수가 있습니다. 딱 하나당 4개씩 어떻게 돼요?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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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이렇게 따가에 4개씩 넣으면 16분 음표가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되셨죠?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업 해가지고 이 시작 도부터 해서 가장 높은 솔까지 갔다가 가장 낮은 미까지 갔다가 다시 제자리 도까지 내려오는 거. 그래서 이때 칠 때는 도레미파 솔라시도 이렇게 도도도도 레레레레 생각할 수도 있지만 숫자로 1111223333 이렇게 숫자로 생각하셔도 되겠다.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1 2 3 4. 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4비트, 8비트, 12비트죠. 아까 3연음은. 그 다음에 16분 음표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 음계를 이렇게 연습하면 피킹 연습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음계를 여기에 익힐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음들을 알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 간단한 뭐 동요라든가 팝송이라든가 자기가 알고 있는 아주 간단한 C키의 멜로디들을 여기서 이렇게 자꾸 쳐보면서 이 안에 음계들이 자꾸 들어오겠죠. 어떤 음이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꾸 다양한 음악, 노래들을 멜로디를 치셔서 여기 음들을 거의 쳐다보지 않고 어디 어떤 음이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자꾸 연습을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바로 비틀즈의 Let It Be를 쉽게 편곡을 했습니다. 원곡은 16비트로 멜로디가 조금 어려운 리듬입니다만은 굉장히 4분음표로 간단하게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틀즈의 레디뷰를 굉장히 단순하게 만들어갖고 친 겁니다. 무슨 노래인지 아시겠습니까? 전혀 모르시겠다고요. 이거를 속도를 두 배로 올리면은 무슨 노래인지 아마 아실 수 있을 텐데요. 바로 레디뷰의 멜로디, 그죠? 바로 레디뷰의 멜로디를 굉장히 쉽게 했습니다. 악보와 함께 같이 쳐보시는데요. 이거 메트로놈에 맞춰서 안정되게 여기를 딱 음계를 치기가 초보분들한테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막 어려운 막 솔로 막 뭐 이런 거 연주하고 싶은데요. 뭐 여기 지금 솔솔라 이거 해야 될까요? 근데 이런 연주를 하기 위해서 이런 기초적인 단순한 리듬들도 잘 치셔야지 나중에 복잡하고 빠른 연주들도 가능합니다. 차근차근.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아주 단순하고 쉬운 것들도 메트로놈에 맞춰서 차근차근 연습하셔야지 나중에 더 빠르고 복잡하고 이런 것들도 잘 칠 수 있으니까 기본 연습을 충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Let It Be를 여러분들도 한번 지금 쳐보시겠습니까? 자, 메트로놈에 맞추셔서 한번 쳐보시면서 지금 제가 쳤던 여기 치게 되면서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에 음계들이 점점 들어오겠죠. 자꾸 많이 칠수록. 그래서 지금 Let It Be가 솔솔라미 솔솔도 아 그러면서 여기 도구나 레구나 하면서 알게 되는 거죠. 또 숫자로 이야기하면은 5, 5, 6, 3 3 3 3 2 2 1 1 1 1 4 3 3 2 3 2 1 이렇게 숫자로도 떠오를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본적으로 여기 하나 둘 세 번째 프렛에서 잡게 되는 C메이저 패턴 원이죠. 그거를 우리가 일단은 익혀 보셨고요. 여기서 간단하게 Let It Be 멜로디 짧게 한번 연주해 봤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으면은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패턴 2, 패턴 3 점점 한 패턴씩 해서 전체 집안들을 다 익혀 나갈 것입니다. 자, 감사합니다.